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그 노무현 까일 보고 대통령을 함부로 비아냥거리고 엘리트 정신에 쩔어가지고 잘난 척하던 그 검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랬었는데요. 그 검사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지금 대통령과 함께 정말 아삼육이 되어서 또 역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고 어이가 없다. 솔직히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그때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대통령이 대들고 마치 무슨 결기가 있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냐,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무시하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냐, 이 얘기 많이 여기저기서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정기영 평론가님, 그때 그 검사들 잘난 척하고 자기네들 마치 뭔가 엄청나게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이냐 하더니 왜 지금 이 모양의 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그 당시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실 겁니다. 결기 있게 대통령 앞에서 할 말 한다. 대통령은 왜 청탁했습니까? 이런 말 할 때 한편으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아, 이게 이제 검찰이 정책 중립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죠. 네.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니죠. 당시의 대화까지 생각하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데 정치 분야, 그리고 검찰, 이쪽은 아예 엉망진창, 후진국, 그리고 전근대적 상황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 출신 법조인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와서 똑똑하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검사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할 말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의 법을 그리고 국민을 가장 평등하고 가장 정말로 법의 취지에 맞게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에게 욕을 쌍바가지로 얻어먹어야 한다. 쌍바가지로 얻어먹어야 하고, 이것은 모든 국민이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개혁, 아니 검찰이라는 존재가 나라를 갉아먹는 집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혁파해야 될지 그대로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5주년 정말로 추모해야 할 것도 있지만 욕해야 될 것도 많다.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선진적으로,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민주적으로 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인기가 사실 되게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언론하고 타협을 안 해서, 검사들하고 타협을 안 해서, 사실 이제 기득권들이 싸잡아서 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만 앞서야 되는데 두 발 앞서가서 선진적으로 본인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의롭고 정의로운 네.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니 네. 특정한 국가기관의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선의의 마음으로 당신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검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먹힐 줄 알았죠. 근데 이들의 속성은, 이들의 DNA는 그게 아니었죠. 네. 대통령이 암만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5년짜리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조직 DNA대로 움직인다라고 네. 하는 자기 조직만의 이런 독특한 색깔 아니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을 좌우하는 공룡으로 괴물로 바뀌어버렸죠.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을,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공사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처럼 나에게 이득되는 거는 조금 끌어당겨가지고 내 편 좀 잘해주고
남의 편을 조금 홀대하고 내 사람들한테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충성파가 늘어나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칼자루를 많이 준 게 문제였죠. 저쪽에게. 아, 그렇죠. 검찰. 네. 아,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하이에나 때라고. 아. 권력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는 공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념 몰이하면서 권력과 유착돼가지고 자기들의 권한들을 최대한 챙겼다면 그게 특수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재생을 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들 마음대로 네.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정치권이 뺏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그걸 활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검찰이 가장 무지막지한 나쁜 인간들이고 하이에나 같은 종자들이지만 네. 이들을 또 활용했던 정치권 스스로도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저희 검찰 자체가 이렇게 무소불위한 권력, 권한 자체를 갖지 말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지금 가슴 아픈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 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해요.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은 전부 다 공모한 거다. 정치권과 검찰이 공모해서 만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정확하게 딱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끊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비판받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죠. 미안해서 숨기라도 하죠. 이제 고개 뻣뻣하게 더 쳐들고 국민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새빨간 네. 거짓말을 정말로 밤낮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라도 해야 되지. 법의 형평, 공평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잡아넣을 놈 다 잡아넣고 간다고 보이고 그리고 잡혀가는 사람마다 다 억울하다고 하면 스스로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안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 다 봐주고 나머지는 걸리는 것마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네. 어떤 국민이 그 검찰을 믿습니까? 만약에 자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데 지 마음대로 매겨요. 네. 지가 좋은 놈 안 거두고 싫어하는 놈 세금 잔뜩 거둬서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국세청도 그렇게 그러면 하면 되고 경찰도 수사를 지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다 하면 됩니까? 네. 국가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왜 검찰은 그렇게 하는데 이대로 두고 있냐고요. 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